오늘 발 뒤꿈치 물집을 예방하고 신발 안쪽 뒷부분이 해지는 걸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그 여행할 때발 뒤꿈치 물집 안 잡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힐라가 주제를 해서 쇼츠로. 그때 이거 엄청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러너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어디서 주워듣고서 알지도 못하면서 리뷰하냐는 뭐 비아냥부터 해서, 러너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런닝할 때 말고 사용하는 거는 불필요하다, 불편하다, 뭐 그런 댓글까지. 댓글창이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힐날 러너스루프라고 소개하는 영상이 너무 많아서 두 방법을 헷갈려 하시는 러너분들이 있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힐날과 러너스루프를 같은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점이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은 방법인데 이름이 두 개가 아니고요. 힐락은 힐락이고요. 러너스루프는 러너스루프입니다. 묶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목적도 다르고, 그리고 발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는 완벽하게 다른 방법입니다. 언제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히고 신발 안쪽 뒷부분이 해지는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발 뒤꿈치가 신발 안에서 미끄러지면 생기는 마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힐락과 러너스루프인데, 이두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보면은, 이렇게 모든 끈 구멍을 끼우고 마지막 구멍에 고리를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게 힐락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구멍을 건너뛰고 고리를 만드는 방법이 러너스루프입니다. 이제 두 방법이 다르다는 건 이해하셨죠? 그럼 사용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힐락은 발을 거의 움직이지 않게 해서 물집을 예방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반면에 러너스루프 같은 경우는 달리기 할때발 뒤꿈치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서 운동 능력 저하를 막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두 방법 모두 발 뒤꿈치의 미끄러짐을 잡아주는 거는 같지만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힐락 같은 경우는 좀더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그립감을 유지하고요. 반면에 러너스루프 같은 경우는 꿍구멍 하나를 비워놔서 힐락보다는 잡아주는 힘은 덜합니다. 하지만 압박이 덜하기 때문에 발이 좀더 자유롭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힐락과 러너스루프 모두 오래 걷는 상황이나 러닝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발의 움직임이 비교적 단순하고 그립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여행이나 트레킹 같은 활동에서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발을 잡아주는 힐락이 더 적합합니다. 물론 여러 날 계속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러너스루프가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처럼 복잡한 발의 움직임이 필요한 스포츠에서는 힐락보다 발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러너스루프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 힐락이 러너스루프인 줄 알고 러닝화 끈을 힐락 방식으로 묶는 분들 있죠. 혹시 짧은 러닝 때는 괜찮았지만 장거리에서는 발이 붓거나 저리고 심지어 통증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어쩌면 몇몇 분들은 심지어 염증 같은 부상까지도 겪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진짜 러너스루프 방식으로 제대로 묶으면 확실히 불편함과 통증이 개선될 겁니다. 이제 힐락과 러너스루프 차이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이게 발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헷갈리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이름 그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냥 힐락은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방법, 러너스루프는 러너를 위한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상황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등 불편할 때 신발끈 묶는 방법, 뭐 신발끈 예쁘게 묶는 법, 발가락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 등 신발끈을 활용한 여러 영상은 이미 올려놓았으니까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발볼 넓은 분들을 위한 맞춤형 영상 올릴 거니까 발볼 넓은 분들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잊지 말고 채널 구독해 두셨다가 앞으로도 제대로 된 유용한 정보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죠. 감사합니다.